이해가 안 되네. 얼른 나오라고! 젠장! найду тебя, сука, и ноги повыщу. Тогда не убежишь.겁쟁이 새끼가 애처럼 숨기는 아! 씨발!
단말기 사용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정기 점검 결과 다수 단말기가 머레어에 감염된 것으로 경찰 측 전문가는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가 사이버웨어 고장 및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갱단 범죄 증가에 대응하고자 시장실은 공공위협 수준을 적색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됐든 안 됐든 찾으러 간다. 나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나오라고! 도면을 찾았어. 금방 거기로 갈게.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아봐. 내려가는 길 찾았어. 내 위치 보여? 보여. 금방 갈게. 잠깐 기다려. 헤이, 잠깐. 거의 다 왔어. 나 왔어. 지하 2층으로 내려가야 돼. 이블린을 거기에 가뒀을 거야. 이블린 거야? 맞아.
더러운 쥐새끼. 시간 끌지 말자고. 보니까 에이스피디는 빙산의 일각인 것 같아. 프로필 메사이온이 냄새 같은데 여기서 RPM을 제조했나봐. RPM 한때는 아침 먹을 때 필수였지. 알았어. 저 새끼들은 늘 하듯이 그냥 다 죽여도 되고. 네가 선택해. 대신 빨리 정해야 돼. 잘 뒤졌다. 이제 다 처리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복도로 가자.
어떻게든 찾아낼 거다. 상가의 밴드 시절엔 이런 잡지에 광고를 했지. 백댄서를 구한다는 말이야. 머리카락 보일라. 등의 원인으로 보이며 외부인을 대상 공격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시민PD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험 수준을 예! 격상했으며 조금만 인적이 드문 게 너랑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있었나 보네. 이쁜 애들은 다 거기 모여 있거든. 유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역을 따줄게! 됐겠어! 조심해. 내가 기능이 아주 좋아. 와씨. 끝났네. 해냈어. 수갑은 뭐 볼 것도 없지. 근데 이건 진짜 아마 스타가 되겠다면 제 발로 찾아왔지만 여길 빠져나가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저기가 관리인 것 같은데 내가 나설 차례 같네.
어디 있는지 알겠다. 임플란트를 죄다 빼냈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전기도 몇 개 빼낸 것 같아. 아주 쓸개까지 빼드셨네. 스크린저 새끼들, 밟아도 밟아도 포기할 줄 모르고 바퀴벌레처럼 끈질기게 기어나온다니까. 스케빈저를 많이 상대해봤나봐. 그렇지.
어디 있는지 알겠다. 잠깐, 헛것을 봤나? 병!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Все, попрыгали и хватит!너 어디야? 스튜디오에 거의 다 온 것 같아. 뭐 찾은 거 있어?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줬어. 나갈 때 편할 거야. 넌 진짜 봐주는 법이 없구나. 잠깐 기다려줘. 좋아, 나왔어. 얼른 찾아보자. 버텨, 주민.
만지면 안 돼. 기록 중이라면 뇌가 망가질 거야. 내가 연결을 끊을 때까지 기다려. 케이블을 잡고 언제 당길 건지 말해. 그럼 내가 동시에 이쪽에서 연결 끊을 테니까. 좋아. 한번 해보자. 내 신호를 기다려. 이제 준비하시고 간다. 지금. 이블린, 내 말 들려? 어디가 문제인 거지? 나도 몰라. 지금 정신적 충격이 심할 거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자. 서둘러야 돼. 어디로 가? 문을 봉쇄하고 엘리베이터에 전원 넣어뒀어. 그럼 엘리베이터로 가자. 얼른 이블린을 빼내야 돼. 담배 피는 게 그렇게 어렵냐? 제발 한 대만 펴주라. 좋아, 한 대 피지 뭐. 몇 수까지 연기를 느껴봐. 아, 드디어 도시의 매연과 악취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너도 기분 죽이지? 이 좋은 걸 왜 안 피우는 거야? 들어갈까? 잠깐 시간을 좀 주자. 어떤지 너도 봤잖아. 아까 스튜디오에서 물을 뿌려서라도 깨웠어야지. 그리고 물어보면 됐잖아. 근데 결정은 내가 내리거든. 가자. 자고 있어. 보기엔 그래 보이잖아. 눈도 감고 있고 몸을 떨지도 않으니까. 편하게 보내줄 수도 있지만 불쌍해서 참아. 이블린은 좀 어때? 어떨 것 같아? 거기서 마지막 남은 인간성까지 전부 파괴됐을 텐데. 그 전에도 이미 페인이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 새끼들이 계속해서 더 쥐어짰겠지. 지금은 전혀 의식이 없어. 주변 환경에 반응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둬버린 것 같다. 정말이지 얘 머릿속을 헤집고 싶진 않았어. 널 위해 한 거야. 그것만은 알아줘. 좀 물어볼 게 있어. 알아. 이블린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겠지. 내가 너였어도 궁금해. 미칠 것 같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해. 완전히 정신을 잃었잖아. 진짜 족같은 상황이네 이거. 이블린한테 화났어? 왜? 나한테 이블린의 행동칩을 뒤지라고 했을 땐 진짜 다시는 널 안 보려고 했거든. 그때는 다른 방법이... 알아. 괜찮아. 그럼 왜 화가 난 거야? 곧 알게 될 거라니까? 내가 찾은 PD를 보면 알 거야. 그럼 너는 이미 다 본 거야? 응.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고생 좀 했지. 근데 말 꺼냈다간 네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직접 보고 판단해봐. 비드를 대체 몇 개나 뽑아낸 거야? 두 개. 하나만 정상이야. 뭐 그럴만도 하지. 나머지 하나는 지금 이블린 좋아. 상태랑 별로 다를 보여줘. 게 없더라. 변수를 설정해야 되니까 잠깐 기다려.
우리 둘이 정말 정신을 잃은 건지 확인할 시간이야. 빨리 해, 브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네. 안녕. 몸은 괜찮아? 필요한 건 없어? 화난 거 아니야. 얘기 좀 해. 이블린, 난 정말 네 도움이 필요해. 중요한 일이야. 당장 뭐라도 안 하면 난 죽은 목숨이라고. 지금 힘든 건 아는데 물어볼 게 있어. 혹시 바이오 칩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알아? 아니면 알만한 사람은 없어? 맞네. 시간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있잖아. 하, 이것 좀 보게. 앉아. 좋아, 틀어봐. 데이터 상태가 안 좋았어. 편집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 그래도 네가 어떻게든 빼낼 수 있어서 다행이네. 불러오려면 시간 좀 걸려. 상태가 형편없긴 한데 최선이었어. 뭘 기록하면 되는 거지? 거기 장비나 보안 세부 사항들 같은 거? 방 전체의 배치를 기록해야 해. 나머진 우리가 BD로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유리노브의 메시지는? 찾을 수 있으면 찾아. 대신 조심해. 절대 그냥 마음껏 둘러봐. 역시 들어오고 있네. 얼굴이 안 보였어. 평소라면 그 정도 업무와는 간단히 뜨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힘들어. 어떤 여자인지 몰라도 실력이 꽤 좋은 넷러너. 아니면 그 여자 밑에 넷러너일 수도 있고. 이게 뭔지 알 것 같은데. 뭔데 그래? 부득이어 상징. 너 그런 것도 알아? 정확한 의미까지는 몰라. 근데 누가 사용하는지는 알아. 누군데? 아마 부드보이즈일 거야. 하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확실한 건 아니야. 그 소름 끼치는 넷러너 집단? 찾기 힘들걸.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나머진 우리가 BD로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유리노브의 메시지는? 유리노브 찾을 수 있는? 찾을 수 있으면 찾아. 절대로 유리노브가 의심하게 해서는 안 돼. 평소처럼 혹시 행동하란 뜻이야.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 혹시라도 그럴지도. 근데 다 포시픽카에서 온 거야. 덕분에 수색 범위가 줄겠어. 이제 어쩌지? 포시픽카까지 나들이 한번 다녀와야겠네. 기록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장비나 보안 세부 사항들 같은 방 전체의 배치를. 나머진 우리가 BD로 유리노브의 메시지는? 절대로 유리노브가 의심하게. 혹시라도 유리노브가 먼저 바이오 칩에 BD만 돌리고 나오면? 넌 BD만 돌리고 나오면 끝. 나 괜히 다른 일까지 신경 쓰지 마. 알았어? 좋아, 볼 만큼 봤어. 어때? 이블린이 우리한테 숨긴 게 있었던 모양이야. 정말? 이블린이 무슨 일에 말려든 건지 알기만 했어도. 씨발. 이블린은 BD만 기록하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계획까지 혼자 다 세운 거지. 놀라울 정도야. 게다가 보스 몰래 바이오 칩까지 바꿔치려 했고.
그래서 이블린이 널 고용한 거였구나. 하를 자초했네. 너한테도 배를 끼쳤고. 기록을 하나 더 찾았... 너도 볼래? 그거 좋지. 저게 어느 나라 말이지? 몰라. IT 크리오라? 부드 보이지니까. 크리오라. 잠깐, 자동 번역기가 있나 찾아봐. 그동안 넌 전화 주파수라도 좀 맞춰보고 있어. 상대가 뭐라는지 알아봐야지. 전화 리스킨해봐. 됐다. 잠깐만. 요리노브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블린이 이걸 깊숙이 숨겼나봐. 다른 이름도 나왔어.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겠어. 중요한 걸 수도 있잖아. 그래, 방금 좋아, 주디. 됐어. 그래, 연결해줄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조니 실버핸드랑 무슨 상관이야? 벌써 한참 전에 죽었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바이오 칩 기억나지? 거기 조니 실버핸드의 기억 흔적이 있었어. 기억 흔적? 디지털화된 정신체, 인격 구성체라고 할까? 잠깐 시간 좀 줄래? 머리가 복잡해서 정리 좀 해야겠어. 아, 그래. 얘들 누군지 알아? 그 여자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야? 야이씨, 나 죽고 반세기나 지났거든? 미안한 말이지만 브이, 난 손가락 탁 튕기면 답이 툭 튀어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야. 이 새끼들 알트한테 뭘 원하는 거지? 씨발, 내가 어떻게 알아? 정말 모르는 거야? 상황이 어쨌든 모든 건 그 넨러너와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그 여자부터 찾아야 돼. 내 생각만큼 칩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여자라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언제는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다며? 일단 부드보이즈 넨러너를 찾자. 어? 잠깐만, 근데 부드보이즈랑은 어떻게 연락하려고? 주위에 물어볼게.
연락 좀 돌리고. 아무튼 부두 보이즈 놈들이 자기 구역에 막 들어온 사람을 믿을 리는 없으니까 연락할 방법을 아는 사람은 있겠지. 그래, 잘해봐. 잘되면 좋겠다. 고마워, 주디. 아니, 부이. 내가 고마워. 넌 좋은 사람이야. 이블리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몰랐어. 아마 너를 조금 더 잘 알았더라면, 그랬다면 또 모르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어쩐 일이야? 부드보이즈의 수상을 만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나 해서. 좋아, 좋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네. 근데 그건 마만 브리지시잖아. 말을 전하는 게 쉽진 않다고. 그럼 그쪽이랑은 정말 일 안 해? 간부나 사제 같은 놈들이랑 떨고 있다고 합니다. SCPD는 언제나처럼 대응했죠. 시민들의 경각심을 강조한... 안 했지. 존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셔서. 미천한 놈들이랑은 말도 안 섰거든. 근데 정 원한다면 여기저기 물어봐서 자리를 마련해볼게. 우선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야겠어. 오늘은 소나기 예파 있습니다. 그래도 DH는 안전 범위를 넘지 않았네요. 놈들이 찾는 걸 가지고 있거든. 뭐? 부두 보이즈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잘 들어. 걔들 그런 거 필요 없어. 사지도 않아. 지들끼리만 논다고. 자기들만의 연락체, 기술, 네트워크가 따로 있어. 뭐, 그래도 굳이 하겠다면. 알았어. 알아보고 뭐 좀 찾으면 연락할게.